다음 날 외출 준비를 하는 혜주 씨. 하이힐은 혜주 씨의 자존심과 같은 건데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아, 아이들과 나들이를 나왔군요. 좋다, 오랜만에 뭔가, 그치? 응. 가수로 전국 팔도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이런 시간이 참 귀합니다. 근데 너 잘 안 보이는데? 약간 안 보였어? 어, 약간 가까이에서 탄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그냥 한쪽만 있었어. 어, 여기서 너 보이는데 얼굴? 아, 진짜? 분신과도 같은 아이들과 함께하면 별거 아닌 일도 마냥 즐겁습니다. 보니까, 엄마, 여기서 얼굴 보니까 너 이상하게 보여. 엄마 눈이 보인다고? 어. 혜주 씨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거기는 입도 보여. 이게 엄청 크게 보여. 바다 근처에 오면 혜주 씨는 종종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에 몸서리치곤 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자꾸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행사로 욕지도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욕지도에 가서 대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떠오르는 모 가수가 있었어요. 모 가수가 있어서 제가 들어가는 타임과 그 가수가 엔딩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바꿔둘라는 거예요, 순서를. 순서를 바꿔둘라고 해서 제가 저는 상관없습니다.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먼저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갖고 혜주 씨 빨리 뛰어, 빨리 뛰어 그러는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당황스러웠겠네요, 혜주 씨. 거기 가 있다가 이 노래하는 현장과 대기실은 좀 상당히 멀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높은 신발을 신고 부랴부랴 뛰었어요. 근데 그 모 가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주 씨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제 성격이. 그래서 무대에서 올라가서 노래를 딱 하고 있는데 한 곡을 딱 하고 사람들이 앵콜이 쏟아지고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큰 행사기 때문에. 근데 노래를 한 곡을 딱 끝났는데 갑자기 대표가 내려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앵콜을 하고 있는데 왔으니까 노래할 그 가수가 왔으니까 혜주 씨 내려와. 내려오고 그 가수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려오라고 하는데 이런.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아 이래서 무명은 진짜 무명의 서름이 이런 건 같다. 너무 서럽고 차라리 가수를 그만둬버릴까 싶을 정도로 서러웠던 그날의 기억은 그러나 혜주 씨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주 씨는 아이들과 부모님 댁을 찾습니다. 어째 아버님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12시 반에 온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놨는데 아이고 지금 하고 있잖아. 딸 손주 먹인다고 맛있는 음식 해놨는데 몇 시간을 기다렸으니 뿔이 나실 만도 합니다. 아저씨가 다 해주니까 제가 항상 미안치요.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은 어머니 대신 요리며 설거지며 주방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이 항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먹겠습니다. 소연이는 할아버지 닭도리탕이 제일 맛있다고. 아빠가 음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라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빠는 주방에서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며느리들도 주방에 안 들어가요. 그거 잘 하면은 되는데 잘 못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말은 이래도 평생 힘들게 살아온 딸이 오늘 여기서만큼은 편하게 먹고 쉬었다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스며납니다. 식사가 끝나고 막내 서연이의 장기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전혀 꿀리지 않는 서연이. 엄마의 끼를 닮은 거겠죠? 누구를 닮았길래 이래요? 엄마를 닮았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역시 우리 딸이네. 아유 참 아이고, 진짜 아, 너무 대견해요. 그 엄마가 충격주냐? 우리 서연이는 댄스를 잘 추고 내 할아버지 흉내 엄청 잘내요 엄마. 대체 어떤 흉내길래 같이 좀 웃을까요? 근데 내가 교통 운전을 하다가 아빠한테 뭘 물어봐요. 그래 아빠 전주 가는 길이 어디야? 그쪽으로 어떻게 가? 그 저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장수 그래. 나는 지금 야 그렇게 그래갖고 한번 사고 날 수 말았어요. 그런 게 막 야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이랬거든. 맞아요. 큰 차 있는데 거기에 혜주 씨는 어머니 흉내도 잘 냅니다. 엄마는 연탄불 꽂히면 막 이런 개 같은 년이 연탄불을 꽂혀먹고 어디 가서 쳐돌다가 이제 들어왔냐고. 그러면서 엄마가 막 욕을 하면서 막 뭐라 해요. 그럼 엄마가 뭐 어쩌고 들어와 이 개 같은 년아. 알고 보니 어머니가 욕쟁이셨군요. 왜 그러냐. 아저씨가 짜증을 나게 하니까 해프리가 아따라는 데 갔는 거라. 저도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키워보니까 제일 이뻐하는 자식한테 뭐라 해지더라고요. 예. 엄마 야라면 내가 뭐라고 하는 것도 막 뭐라 했거든. 아 기억이 그렇게, 안 나. 응?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이뻐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안 나. 이야 어렸을 때는 살기가 참 힘들었어요. 네. 엄마 우리가 가게를 하고 이러면 아이 물건 떼어놔놓고 얼마 안 되면 없어요 물건이. 아니 왜요? 둘 딸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갤러그 좋아해가지고 갤러그 하러 물건으로 바꿔먹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친구가 있었어요. 불쌍한 애들 그런 애들 봉다리에 담아가지고요 애들 갖다주고 그랬거든요. 개구장이 있어요. 말썽꾸러기 있어요.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은 왜 그렇게 또렷한지 잘 잊히지 않습니다. 혜주 씨도 부모님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나도 새끼들 모르게 울기도 많이 울고. 엄마가 부산에 이사 왔을 때 제가 그때 아빠도 힘들었고 엄마도 힘들었고 동생들은 어리고 엄마는 그렇고 아빠도 일해야 되고 그러하다 보니까 제가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엄마랑 아빠는 학교 가라고 하는데 제가 학교를 가면 우리 막내는 어떡해요.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학교 가라고 하니까 전 책을 그냥 없애버렸어요. 제 스스로 책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엄마가 학교 가라는 소리 안 하겠지. 아빠가 학교 가라는 소리 안 하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학업을 포기하고 맨날 옥상에 가서 솔직히 옥상에 가서 울었어요. 애들 학교 갔다 오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웠고 진짜 부러웠어요. 진짜. 근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도와야 되고 우리 아빠도 도와야 되고 딸들 데렸고 아들 데렸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더 이상 가난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해주 씨. 사람들과 함께 깔깔깔 환하게 웃는 날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해주 씨.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 가수가 꼭 되어야겠습니다.